시작합니다. 아, 오늘은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라이딩 첫날 일정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전거 조립을 전부 다 마치고 이제 시운전을 하려고 지금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자전거를 분해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이 있는지 지금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점검을 하면서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운전을 나가겠습니다. 이곳은 도심이 골목길을 하고 자동차들하고 무척이나 혼잡한 지역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옆쪽으로다가 있는 풍물시장 같습니다. 각종 중고품도 있고, 중고품인지 신품인지 쭉 구별이 안 될 정도로다가 지금 품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주 고풍스러운 물건들이 아주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한테 필요한 건 하나 없네요. 제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겠습니다.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벼룩시장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두 번째로 큰 데고, 또 가면 또 있고, 뭐 일요일마다 열리는 벼룩시장, 무슨 시장, 우리는 뭐 황화꽃 시장 가면 항상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면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일요일 날 가장 활발하게 이렇게 상인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 일반인들이 자기 물건 가지고 나와서도 팔아요. 자, 벼룩시장을 구경하고 지금 이제 이쪽 강변 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지금 강변으로 나왔는데 여기 강물을 보니까 아주 뭐 장마철에 흙탕물 내려가는 것처럼 무지탁한 물이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를 벗어나 가지고 이 강변 쪽으로 나왔는데도 이 도시가 또 특이하게로 아주 자동차들이 많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무척이나 혼잡합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자전거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도로가 너무 혼잡해 가지고 이 교량 옆에 또 이게 인도로다가 통행을 하는데 무척 좁습니다. 저거 가지고 아주 불안불안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그 도심을 벗어나 가지고 이쪽 골목길로다가 지금 토해 들어갔습니다. 보시다시피 좌우에 보이는 건축물들이 고풍스러운 건지 낡은 건지 아주 무척 허름해 보입니다. 마치 뭐 달동네 같은데, 이쪽 보면은 트빌리시 시내 전역이 거의 다 건축물들이 이렇게 낡은 형태로 보입니다. 앞쪽으로는 이 거대한 아마 성당 같습니다. 이게 아주 멀리서 보니까 황금색 십자가가 보이고 하는데, 또 이게 성스러운 지역에 들어왔으니까 자전거를 끌고서 안쪽에 들어가면서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딩 하다가 지금 이제 성당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데, 또 현지인들이 또 이 한국인들 라이더들을 보더니만 같이 사진을 찍자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한참 동안 지금 기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당에 오신 분들이 기념 촬영하자고 계속 화면을 바꾸고 있어가지고 떠나지 못하고 촬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 횡단 라이딩, 예, 플랜카드를 들고 한국인들의 지금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도로가 너무 복잡해 가지고 또 도로변을 벗어나 가지고 또 이제 한적한 공원 쪽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이쪽에 들어오니까 아주 한결도 마음이 편합니다. 보행하는 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옆으로 비켜서 가겠습니다. 좌우로다가 자동차들이 뭐 쌩쌩 달리는 가운데 또 이렇게 도로 한쪽 편으로는 미흡하게나마 작은 일의 자전거 전용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좌우로다가 지금 자동차들이 쌩쌩 다니는 도로 가운데 좌측을 보니까 이게 또 유유히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강가에 이렇게 절벽 위에 건축물들이 아주 특이한 모형으로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가지고 도로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동차들이 교통량이 많아 가지고 도로 횡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다가 또 앞쪽으로 또 특이한 건축물들이 보여 가지고 뭔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렇게 지붕으로다가
환기통 같이 보이는 곳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아마 강포 찜질방 그런 곳이랍니다. 자, 오전에 자전거 조립을 해가지고 지금 뭐 시운전도 할 겸 해가지고 도심의 외곽과 이쪽에 도시 쪽으로다가 지금 라이딩을 했습니다. 라이딩을 했는데 느낌이 진짜 우리가 가장 처음 보는 이런 새로운 풍경이라 가지고 신기해 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이렇게 했습니다. 뭘 마시고 계십니까? 카푸치노 한 잔 하고 있습니다. 카푸치노 맛이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 마시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카페라떼입니다. 맛은 어떻습니까? 라이딩 중에 이렇게 중간에 라떼 한잔 뿌리는 아 이쪽 참 도시에 와가지고 느낌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이 도시가 어떻다 느낌 고풍스럽기는 하나 우리 옛날에 그냥 발전되지 않는 우리 한 70년대에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도시를? 이 도시요? 저쪽으로 보면 한 70년대, 이 반대쪽으로 보면 원장님, 새로 최고 재건축한 집안채 내놨는데 신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소감 좋았습니다. 예, 좋았습니다. 이야, 간단하게 우리 대장님 이 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도시인가? 아, 우울한 도시. 뭔가는 하고 싶은데 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그 사람들의 표정에서 좀 뭐라 그럴까 억압받았다는 느낌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사회주의의 물이 좀 남아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표정에서 우울함이 느껴져요. 개들이 가장 편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잠을 자도 뭐라 하는 사람 없고 이런 걸 가지고 바로 개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편안합니까? 아, 커피를 한잔 마시고 주변에 또 뭐 지하상가가 있어가지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완전히 또 터널같이 또 이거 와인 창고들입니다. 아주 와인들이 벽면에 가득 전시가 되어 있는 이곳은 아주 공기도 아주 시원합니다. 들어오니까 꼭 냉장고 들어온 그런 느낌입니다. 자, 조금 전에 오던 길을 반대쪽으로 해가지고 강변을 따라서 자전거 길로다가 숙소 방향으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곳도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돌아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자, 지나가면서 눈 여기만 합니다. 이 풍경화 그림 진짜 아주 멋지게 잘 그렸습니다. 풍경화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있는 풍경화를 구경하면서 지금 지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시티투어가 끝났습니다. 이제 숙소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도지아 일정 첫날입니다. 워밍업을 하느라고 라이딩을 간단하게 시티투어를 마치고 서울 식당에 왔습니다. 조지아에 있는 서울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쏩니다. 계산은 대장님이 하시겠습니다.